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던 그 순간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인 1시 3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의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만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에 서울에 있던 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달려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출입구는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헌정기념관 쪽에 있는 거기서 하차해가지고 바로 담을 넘었죠. 담을 넘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뛰어서 본회의장까지 뛰어서 달려갔죠. 의결 정족수 150명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긴박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100명 간 넘었을 때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막 드려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가장 급선무다.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에서 본회의장 진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벌써 군인들이 진치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자진들이라든가 애국 시민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눈치채고 안으로다가 이렇게 틈새 벌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서둘러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들도 믿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되게 뭐 충격, 당혹, 뭐 정말 그 갑작스러운 사건이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역구에 있던 이광희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가결 이후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현재 계엄 해제권이 통과가 되고서 4시 반에 그 대통령이 계엄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은 모두 본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국민의힘 당사로 갔지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갑작스런 상황에 경황이 없었고 국회 주변 통제가 심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밤 계엄령 사태로 인해 놀랐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빠른 사태 수습과 전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